어떻게 하면은 빌리언 유저들을 저희 웹3 생태계에 온보딩 할수 있을까요? 이런 막중한 문제를 그리고 과제를 저희 아스타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현이고요. 원래는 폴카닷 재단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아스타 네트워크로 DNP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시장 총괄이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팀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BD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로는 일본 시장과 아스타 네트워크가 일본 시장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아스타 2.0, 저희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테일 랩스는 어떤 조직인지, 아스타 네트워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UDC에서도 썼던 장표인데요. 저희를 지금 인터넷 세대와 비교를 해보면은 한이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유저 수가 40억 명이고 저희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온체인 유저들이 저희 현재 생태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는 저희도 최소 10억까지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세선을 통해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스타 네트워크는 일본 정부와 정말 친하고 관계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웹3 장관, 그리고 오른쪽에 디지털 장관, 그리고 중간에 저희 소타 와타네바라는 아스타 네트워크의 파운더, 이렇게 세 분에서 신자본주의라는 주제로 웹3에 대해 논의하는 그런 유튜브 코너가 있었고요. 다음에 이미 여러 번 발표가 많이 났었지만 NTT 도코모, 한국의 뭐 SK텔레콤처럼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텔레콤 회사고요. 그다음에 소니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랑 같이 저희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소니 체인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폴리곤 랩스랑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일본 현지에서는 아스타 네트워크의 40% 그리고 폴리곤의 30% 점유율을 합쳐서 70%라는 최대 점유율을 가진 국민 블록체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394개 정도의 기업과 웹3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소니, 도요타, 소프트뱅크 등등 이런 굵직한 회사들이 저희와 함께 웹3의 비전에 동참해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가지 라이트한 유스 케이스를 공유해 드리면요. JRQ슈, 그리고 도쿄 레일웨이 이런 철도 공사들과 함께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갔다 이 정보가 온체인에 이제 NFT에 담겨서 이 NFT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철도공사 산하 그룹사와 연계된 그런 호텔이나 아니면 레스토랑 그쪽과 할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트윈 플래닛이라는 일본 쪽에서 요즘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연예 기획사인데요. 그쪽 그리고 토프 NFT 마켓플레이스 미국과 함께 파이널 판타지 저희 3, 40대 분이라면 정말 주말을 많이 삭제시켰던 그 게임인데요. 파이널 판타지의 IP를 가지고 저희가 캔디걸이라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 여태까지 가장 높은 볼륨과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비 감자칩. 저는 사실 잘안 먹어봤지만 많은 한국 분들이 또 좋아하는 감자칩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이랑 이제 컴포저블 NFT 방식으로 이제 협업을 했었는데요.
대략 한만개 정도 되는 일본 내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유통 판매되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NFT들이 한 봉지 먹을 때마다 QR코드를 스캔하면은 점점 한 봉지 먹고 스캔 계속 할 때마다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NFT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은 또 뭐 한 봉지 더, 약간 옛날의 추억의 그런 혜택들이 여기 이 부분에 좀 감미가 됐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한국의 BWB에서 발표했던 BBA나 아니면 인천 블록체인 얼라이언스처럼 일본에도 국가 전략 특구들이 좀 한 10군데 정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저희는 이제 앞으로 뭐 모든 전략 특구들 그리고 다과 다 MOU를 맺고 패턴십을 맺을 예정이지만 우선 현재는 시부야시 후쿠오카 센다이시와 함께 같이 테크허브 조성에 저희가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 네트워크의 관리 주체는 총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아스타 파운데이션, 마치 폴카닷의 페러티 테크놀로지가 있는 것처럼 아스타 파운데이션은 웹3 파운데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스타테일 랩스는 페러티 조직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파운데이션 당연히 이제 비영리 목적으로 거버넌스나 아니면은 뭐 에듀케이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그리고 R&D 쪽으로 집중하는 조직이고 스타테일 랩스는 이제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아니면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데 컴플라이언스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전략을 같이 도와드리면서 주로 고객 대상은 일본 내 엔터프라이즈 티어 1 엔터프라이즈를 주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그 소니 네트워크와 같이 만드는 합작 블록체인도 가능한 부분이 이 아스타 파운데이션에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들과 그리고 스타테일 랩스가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 전략들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소니에게도 유의미한 결과물을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붙어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2049에서도 저희가 발표했지만 아스타 2.0을 저희가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고요. 아스타 네트워크는 원래는 이제 폴카닷의 SDK를 사용한 첫 번째 패러체인 네트워크고요. 근데 아무래도 폴카닷 생태계는 이제 잉크 스마트 컨트랙이라던가 아니면 러스트 기반의 좀 내러티브가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EVM 생태계로 들어오기가 조금 배리어가 높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폴리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폴리곤 랩스의 산디 대표님께서 저희 소타와타나베에게 DM을 보내셨고 우리는 일본 쪽을 전략적으로 조금 타겟팅하고 싶다. 2024년에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서로의 인트레스트랑 그 페인 포인트를 맞으니까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생태계를 꾸려나가자라는 그런 합의점을 찾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스타 GKEVM이라는 폴리곤 랩스의 첫 번째 CDK 체인을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됐고요. 네, 이렇듯 폴카닷 진영이 있고 저희는 폴리곤 각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메인넷이 아스타 생태계 안에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레어 1, 레어 2를 다 가지고 있는지, 뭐 혹시나 나중에 레어 3까지 할 예정인지 이런 비전에 대해서는 언젠가 내년에는 아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내부적으로 좀 R&D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3일에 아스타 GKEVM 테스넷이 런칭이 됐고 내년 1월 그러니까 한달반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1월 말에 인터널 메인넷이 런칭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주 뒤인 2월 중순쯤 퍼블릭 메인넷을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저희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10억
없는 유저스를 이 생태계에 올라오게 할 수 있는지. 대부분 메인넷 분들이 메인넷 회사들이 접근했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결국은 많은 두터운 유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협업하는 게 가장 숏컷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숏컷에서 나오는 수많은 트랜잭션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했을 때 그것도 지금 당장에서 봤을 때는 GK가 기술 스택상으로는 저희한테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또 소니 측에서는 높게 사주셔서 최근에 같이 캐피탈 얼라이언스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를 통해 레어2가 될지 레어3가 될지는 아직 완벽하게 공개를 할 수는 없으나 네, 어떤 특별한 첫 번째 일본의 엔터프라이즈 퍼블릭 메인넷이 런칭될 예정입니다. 시점은 아마 내년 1월 1월이나 빠르면 1월 아니면 Q1 안으로는 반드시 테스트넷이 런칭될 예정이고 그리고 예정대로 잘 흘러간다면은 내년 Q3 3분기쯤에는 반드시 뭔가 퍼블릭 메인넷이 모양은 좀 갖추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니랑 같이 일하는 게 반드시 이 체인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토큰을 발행할지 안 할지도 저희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소니랑 더 가깝게 지금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인프라스트럭처 쪽인데요. 뭐 노드 인덱서나 RPC 노드나 뭐 그런 프로젝트 빌더 분들이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들을 저희가 뭐 아마존의 AWS처럼 제공해 드리려고 소니와 함께 그쪽으로도 열심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저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메인넷의 그 생태계가 많이 파벌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크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블록체인, 뭐 앱토스, 수위 등등등등 우리 다 모두가 각자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같은 레이어 안에서만 경쟁을 하다 보니 계속 그 파이 전쟁에서 저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전략적으로 수직 구조로 저희의 다음 비즈니스 플랜을 조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설명드리면요. 저희는 밑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모든 생태계에 필요한 레이어들을 저희는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니랑 같이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퍼블릭 메인넷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케미 같은 뭐 노드 서비스도 또 저희가 아직 공개는 안 되지만 어떤 특정 대기업과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인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월렛은 뭐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그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오픈소스를 잘 만들고 그리고 대기업분들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웹3 지갑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모든 레이어가 탄탄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저희는 이제 킬러 앱,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킬러 앱이라는 거를 그때부터 저희는 차근차근 네이티브 버전으로 일단 준비할 예정입니다. 킬러 앱을 제가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이유는 이 스파이크가 잠시 동안 트랜잭션 볼륨이 팍 뜨고 내리는 게 그렇게 유의미한가라는 저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스파이크가 아닌 잔잔한 트랜잭션들이 꾸준히 쌓이고 쌓여야지 그게 이제 빌리언 유저들에게 어울리는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파이크 튀기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페큘레이션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제 사견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수직 전략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0배 정도 차이 나는 일본 전통 금융 시장과 지금 웹3 시장의 격차를 좁혀 나가고자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를 뭔가 그랜트로 푼다거나 아니면 뭔가 당장 1차원적으로 뭔가 혜택을 제공드리면서 저희 생태계로 언보딩 할 수 있도록 뭔가
요청을 구하는 그런 스탠스로 저희 생태계를 넓혀가는 게 아니라 조금 엔터프라이즈에서 원하는 거 그리고 나라에서 원하는 거 조금 국익 목적에서 일본의 그런 재응 전략이라든가 신자본주의에 어울리는 내러티브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러닝메이트를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찾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첫 번째로 찾은 게 소니와 엔티티 도코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웹3 클라우드 뭐 그런 서비스들도 이미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점차 여러 네트워크들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레이어 1이든 레이어 2든 레이어 3든 레이어 4가 나오고 여러 N차 레이어들이 나와도라고 저희는 모두 기술적으로 소화 가능하다라는 점을 어필 드리려고 열심히 기술 연구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최근에 한국 쪽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대한 니즈가 정말 많이 커요. 왜냐면은 이제 NFT의 IEO라던가 현지 법인을 통해서 뭐 토큰 발행을 한다거나 이런 규제들이 지금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이제 뭐 세금도 기업들에게 많이 절감해주겠다라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국 회사들도 정말 많이 일본으로 법인을 차리러 이동하는 그런 동향들이 많이 포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타 네트워크를 통해 뭔가 같이 협업을 찾고 싶으신 이 자리에 계신 기업분들과 스타트업분들이 계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